그다음에 여러분 그 10페이지에 보면 목적의 가능성. 목적의 무슨 성? 가능성. 그럼 가능성에서는 뭘 가지고 내냐 하면은 불능을 가지고 낸다. 뭘 가지고 낸다? 불능. 불능에는 두 개로 나온다. 무슨적 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오는데, 원시적 불능은 여러분 이 그러면 이 불능은 언제들 기준하냐면 계약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고. 성립 전에 불능은 무슨적? 원시적 불능. 성립 이후에 불능은 무슨적? 후발적. 그렇지. 그럼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 불가능했다고. 그러면 아예 유효 무효? 무효. 무효.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그 저번 달에 계약법 들었던 사람은 쉬운데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지. 그지? 그냥 처음 듣는 사람은 요두 개만 기억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인데 원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귀책 사유로. 그러면 여러분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저번에 우리 얘들때 그지? 이미 계약 체결하기 전에 불나갖고 집이 있다 없다?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방 모르고 있다.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무슨 이익? 신뢰 이익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그지? 요거. 고. 자, 그 다음에 일부 원시적 불능은 담보 책임에서 100평 샀다. 100평 값 주고 샀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재어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 그럼 10평은 언제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없었지. 그게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일부 원시적 불능. 일부 원시적 불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보고. 그냥 원시적 불능하면 무효다. 근데 귀책 사유로 전부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일부가 원시적 불능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냥 원시적 불능하면 뭐다? 무효. 근데 원시적 불능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 안 하고, 그럼 원시적 불능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이두 가지가 있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주로 뭘 가지고 잘 출제하노?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잘 출제하지, 그지? 그럼 후발적 불능은 그대로 뭐다? 유효. 이게 중요하지, 그지? 그럼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중매매가 있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지? 이중매매.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하겠지만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 뭐가 핵심 단어고? 매매가 핵심이다, 항상. 자, 그럼 요거 잘 본다. 갑의 집을 을과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받고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병이 자기가 세 배로 사겠다 합니다. 그래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병으로부터 요 제2매수인이란다. 매도인 제2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 줬다. 누가 소유자? 병. 갑은 계약은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지만 누가? 갑이 누구한테 이전에 줌으로써 병에게 줌으로써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 그치? 계약은 유효지만 그러면 요 이행 불능 갑은 이행 불능이고 그럼 을은 됐습니까? 을은 계약을 무슨 제하면서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이거지 그치? 요거 꼭 기억한다. 그대로 논다.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누구 잘못으로? 갑의 귀책사유. 갑을 채무자란다. 후발적 불능은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은 어떤 게 있노? 매도인, 매수인, 인천에 있는 매도인,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됐습니까? 자, 배를 만들어서 부산항에 입항시키기로 했다고. 서해안을 통해서 가다가 어디쯤 와서 폭풍우를 만나 가지고 무슨 삭 폭삭 잘못 없이 물건을 기준한다.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인데 매도인의 잘못 없이 목포에서 무슨 삭 폭삭 가라앉았다고. 그럼 약속 못 지켜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걸 위험부담. 그럼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럼 뭐뭐 없어졌노? 물건 누꺼? 채무자 거. 그래서 위험부담.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누가 부담한다? 원칙. 원칙. 채무자주의. 그지? 요거, 기억한다. 예? 그럼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요 후발적 불능을 가지고 잘 낸다. 그래서 요 후발적 불능은 이행 불능과 무슨 부담, 위험 부담,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그냥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전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사유가 실 일부 원시적 불능 무슨 책임, 담보 책임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다음 아까 강행 규정, 임의 규정 한 거 강행 규정은 아까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 특약할 수 없고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단속 규정도 넓은 의미 강행 규정이지만 위반하더라도 뭐하다 유효. 주로 어떤 게 있노? 행정사회법규, 아까 뭐 주택건설촉진법정, 만약에 시험 문제에 공법적인 게 나왔다, 이건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무허가 영업행위, 그 다음 또 아까 중간생략, 이런 거. 근데, 그 다음에 임의규정은 법규정과 다른 약정하면 특약이 우선하면서 특약이 뭐하다? 유효. 대표적으로 아까 부합물, 종물, 과실, 특기 비용, 대리, 그 다음 차고 취소, 뭐 아까 이런 거 쭉 있었잖아요. 그지?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은 이런 적법성은 무슨 적불능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런 게 있다. 그지? 그냥. 그럼 거기서 여러분 그 뭐 그 11페이지 그 위에 도표 가서 불능에는 두 가지가 있죠. 원시적, 후발적이 있는데 원시적은 객관적 불능에는 전부와 일부, 그것만 기억한다. 무슨 부와? 전부와. 주관적 이거 필요 없다. 주관적 필요 없고.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인데 후발적 불능은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은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목포에서 폭사. 아까 이행 불능은 대표적으로 얘가 무슨 매매가 있다? 이중 매매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래서 그 불능에는 요 밑에 뭐 쭉 있는데 그 원시적 주관적 불능 이건 필요 없다. 주관적 필요 없고 무슨 적만 본다? 객관적. 1번, 2번만 하고 3번은 안 봐도 좋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후발적 불능. 무슨 적 불능이 있습니까? 후발적 불능은 아까 후발적 불능은 아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이행 불능의 대표적인 예가 무슨 매매? 이중 매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갑은 을에게 이행불능으로 그러면 제1매수인 을은 갑에게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안 그러면 또 가끔씩 요거 나온다. 그럼 돈 다 주고 누구로부터? 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 이전해라. 그걸 대상청구권이라 한다. 무슨 청구권? 대상청구권. 또는 안 가면 만약에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손해배상 이걸 전보배상. 무슨 배상? 전부. 대상이나 전보배상 이런 말 나오면은 자기 채무를 전부 다 뭐 하면서? 이행하면서 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나 안 가면 이행했을 때만큼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걸 전보배상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이행불능의 맨 끝에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금 됐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또는 전보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상이나 전보배상 청구하려면 자기 나머지 급부도 전부 뭐하면서? 이행하면서 병으로부터 취득한 권리 이전해라. 이건 대상 청구권.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이행했을 때 받았을 만큼의 이익 그걸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배상? 전보배상. 전보배상 이거는 이행불능에서만 나오는 단어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위험부담. 그지? 무슨 부담? 위험부담. 아까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양쪽 다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그 저번에 우리 위험부담 할 때도 했지만 위험부담은 꼭 위험부담은 만약 위험부담 문제가 되면 위험부담은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이거.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그럼 양쪽 다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결국 뭐만 없어졌노? 물건. 물건 누꺼? 채무자. 매도인 거. 그지?
매도인도 약속 못 지켜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 무슨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갑니다. 몇 조? 103조, 그지? 몇 조? 103조 간다. 자. 앞부분은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막 두 번, 이게 세 번 도는 사람은 아, 이제 저 쉽네 이러지 마. 처음 하는 사람 골 때리기 어렵다, 이게. 띵 하고 정신도 없고. 응? 왜? 내가 살아온 방식하고 다른 것하고. 누가 살아온 방식하고? 그렇지. 그냥 막 그냥 이게 처음 들을 때는 막 중국말인지 선생이 한국 사람으로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저게 중국말인지 막 뭐 자기 혼자 막 떠들어 삼고 이랬는데 이제 여러분은 한 세 번 두 번 세 번쯤 들으니까 아 저게 이제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딱 해도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어렵다 근데 어려운데 별 중요 안 하다 별 중요 안 하고 어디부터가 중요하냐면은 여기부터 중요하다 여기서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제 무슨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됐습니까? 예, 반사회 절생이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거고 103조는 하나 외워주면 좋다. 선량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효면 아무 일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부당이득이라는 말씀이다. 무슨 이득? 부당이. 근데 103조는 무효지만 됐습니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고 줬지만 못 돌려받는다. 그걸 반사회 질서 행위잖아요. 무슨 질서? 또는 공사형성 위반 행위 이렇게 표현하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 한 사람에게 반사회 질서 행위 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안 줬는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는데 줬다 못 돌려받는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 하면은 그럼 103조는 딱 선량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위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것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떤 게 반사회 질서 행위, 어떤 게 선량풍속이 어떤 게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하는 행위냐 하는 것은 법 전문만 봐 갖고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근데 어떨 때 103조 집어넣냐면은 법에 규정이 있다. 무효다. 법에 규정이 있다. 무효다. 아까 앞 시간에 했잖아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안에서 무슨 규정?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고. 법에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없다. 전부 다 103조 집어넣는다고. 다시 103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면 전부 다. 그래서 103조에 나오는 거 그 전부 다 뭐다? 뭐 판례. 몇 퍼센트가? 100%가 판례라고. 그럼 판례가 별 거 아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막 어떤 사람은 막 판례 하거든. 그럼 선생님 판례 안에는 판례가 쉽다. 뭐가 있냐면은 안에 원칙이 있다고. 무식한 사람은 선생님 중에도 무식한 사람이 있거든. 판례가 이렇다. 선생님 왜 그래요? 판례가 이렇다. 그렇게 하면 안 돼. 판례가 이렇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러한 논리로 인해서 판례가 이런 거야.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러한 논리로 해서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 거야. 이렇게 해야지. 무식한 선생님이 있거든. 무조건 판례가 그래. 언제? 와. 몰라. 그냥 판례 있잖아. 판례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논리가 판례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판사가 했는데 내가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이러한 논리로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게 정상이라고. 걔 막 판례 하다 보니까 판례 안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뭐 다른 데서 하거든. 그냥 뭐 제일 찔빵한 선생이 어떤 데 선생하고도 이야기해도 그렇거든. 막 논쟁하면서 판례가 이래. 왜? 몰라. 판례 그렇잖아. 판례.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이게 완전히 선생이 모르는 거다고. 항상.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03조는 민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것 전부 다 무슨 풍속?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저 강행 규정 무효는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이라는 말 쓴다 넉자 부당이득. 근데 103조 무효는 무조건 746조를 적용한다. 746조를 뭐냐면 불법 원인급여다 이런다. 제목이 무슨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가 되어서 불법 원인급여라는 말 쓰면서 원칙 안 줬으면 줄 필요 없고 줬을 때는 못 돌려받는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게 왜?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왜? 반사회 질서 행위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수익자에게만. 이거 뭐 수익자는 누구고? 받은 사람에게만 이익이 있는 경우. 다시 뭐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럼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불륜. 무슨 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불륜. 근데 그 우리가 할 때는 교과서나 이런 데 시험 내면 불륜이라는 말 쓰지 마. 됐습니까? 그냥 우리 시장용으로 하면 첩. 아줌마들은 첩 이러면 확 미치잖아요. 그죠? 예, 첩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확 돌잖아요. 그죠? 예. 한데 불륜 대가로 부동산을 정리했다고. 감남과 감녀가 불륜 대가로 부동산 를 뭐 했다? 정여 하고 등기해 줬다.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 첩. 그지? 한 게 그럼 넘어갔다. 등기해 줬다. 무효지만 갑이 못 찾아온다. 왜? 국가가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뭐 한다? 도움을 주는 거다. 마치 돌려받게 하면. 그래서 103조 행위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등기한 경우 무효지만 무효지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만 돌려받을 수 없다. 결국 그러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은 첩, 을이. 그래서 불륜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죠? 여러분도 첩 이렇게 하니까 입에서 잘 안 나오죠? 에. 안 나와야 정상이지, 그지? 무조건 불륜 대가로 넘어갔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왜? 무효지만, 무효지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냐. 그래서 됐습니까? 첩. 이 소유권 취득하고, 요거 잘 나온다. 그래서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사람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앞사람이 소유자면은 뒷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그럼 제3자가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거. 누가 소유자? 첩.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 불륜 대가로 부동산을 정리했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 다음에 또 자, 끝내면서 줬다. 금방 중요하다. 불륜 관계를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정여하면 그런 건 종료하면서 됐습니까? 종료하면서 정여하고 등기해 줬다 하면 이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꼭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무조건. 그래서 불륜 넘어갔다 무조건. 불륜 나오면 제일 편하다. 안 넘어갔으면 관계없지만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못 돌려받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늘 하는 게 그지? 그거 또 범죄.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제1은행 털어라. 제1은행 털어라 하니까 하는 대가로 3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을이 무슨 케이?
오케이 하고 1,000만 원 착수금 받았다고. 근데 을이 1,000만 원 받고 착수 안 했다. 유효 무효? 무효. 무효지만 1,000만 원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을이 야 털면은 3,000만 원 주겠다 해가 1,000만 원 줬다 못 돌려받잖아, 그지? 자, 근데 또 을이 친구인데, 갑과 을은 친구인데, 을이 자기가 오늘 제1은행 턴답니다. 왜? 지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래도, 한평생 철해도 한평생 털다가 걸리면 교도소 갔다가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성공하면 저 산골짜기 갔다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다가 나올 거야. 하니까 친구가,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귀중한 인생을 3,000만 원에 걸 수 있고, 내가 3,000만 원 줄 테니까 털지 마. 하는 계약도 무효. 범죄 행위 됐습니까? 범죄 하게 하는 대가로 줬다. 이건 당연히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이런 경우는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 누가 왜 시켰으니까. 근데 범죄를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돈 줬을 때도 무효다. 왜냐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돈을 받고 안 했다. 범죄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꼭 조심한다.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지급 계약,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런 경우는 103조 무효지만 몇 조? 746조의 예외. 누구? 돈 받은 사람에게만 잘못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하게 하는 대가로 줬을 때는 못 돌려받고, 방지하기 위해서 줬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고거는 거 잘 논다. 허위의 증언을 하고 뭐 금품 받았던 건 당연히 무효고, 진실을 증언을 하고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그대로 받아 유효고, 유효. 통상의 급여에 통상으로 인정되는 만큼을 받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그러면 진실을 증언하고서 통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뭐해서 초과해서 받았다, 그거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뭐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103조가 되면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몇 조? 746조 불법원 임급여. 자, 하는데 요거 갑과 을이 고도리를 쳤다. 자, 을이 500 잃었습니다. 얼마 잃었다? 500. 자, 잃었다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자, 근데 돈 대신에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일단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무효지만 못 찾아온다. 몇 조 때문에?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되겠습니까? 예.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줬다 못 돌려받는다.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돈 대신에 소유권 이전해 줬다.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계속 돈 달랍니다. 나 돈 없고, 6개월 후에 줄게. 적금 타면 줄게. 안 주면 어떻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무슨 건 설정? 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기 때문에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기준은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냥 건성건성하면 안 된다. 아까 기본 원칙 논리, 항상 법은 논리라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죽이라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가든 게 낫다. 넘어갔습니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근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너 돈 없고 우리 집 팔면 주는데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 팔겠어. 내 대신 너가 팔아줘. 요거 대리권 수요. 요거 잘 논다. 무슨 권 수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요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처분해가 그 돈을 500만 원 충대 500만 원 돌려달라 못하고 500만 원 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또 안 주니까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무효니까. 안 주니까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땅에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을집주에 뭐도 뿌려놓고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좋다. 이런 경우는 판례가 돌려받을 수 있다. 와, 똑같이 잘못이 있지만 준 사람보다 누구의 잘못이?
수익자, 요걸 급여자란다.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 이걸 일명 우리끼리 휘발유. 줄 필요 있다 없다? 안 주니까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얼집주에 모두 뿌려놓고 휘발유.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판례가 어떤 논리를 쓰냐 하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요거 유일한 재산을 줬다. 예. 어떤 재산을 줬다? 그것도 103조 무효다. 여러분 만약에 정의하는데 내가 만약에 시험에 떨어지면 우리 집 총재산 줄게. 그것도 103조 무효. 그러면 되겠죠. 다음에. 예? 무슨 재산 주겠다? 총재산 주겠다. 이거 무효. 왜냐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그것도 103조 무효. 이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국가가 똥꺼지로 만들지는 않겠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여러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디를 한번 보냐면 13페이지에 맨 위에 아까 강행규정은 강행규정 여기서 강행규정은 효력규정을 가리키지 그지? 효력규정은 그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그래서 이건 개별규정에야 무효다 이렇게 한다. 무슨 규정에야 무효? 개별규정에야 무효고 그 다음에 아까 무효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몇 조로 집어넣는다? 103조. 그래서 일반 원칙에 한 무효다.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보면 사회 질서 위반인 법률 행위 모습 보면 도박 채무의 부담 행위와 그 변제 충당의 약정은 어쨌든 도박과 강요 여러분 그다음에 또 이거 만약에 내가 돈을 빌려 주는데 상대방이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거 알면서 빌려줬다. 그것도 무효. 103조 무효고 못 돌려받는다. 무슨 자금으로 쓴다는 걸 알면서 쓴다는 거 알면서 빌려줬을 때는 그런 경우는 무효고 103조 무효고 못 돌려받는다.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충당은 주어 공세향수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아까 내 대신 좀 팔아줘 하는 부동산 처분에 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하는 행위와 선의의 제3자가 대리인인 도박 채권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까지는 뭐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요거 아까 내 대신 처분해줘 대리권 수여 유효 처분행위 그대로 뭐 유효. 그럼 그다음 도박 자금으로 쓴다는 걸 알면서 대여하는 경우 같이 법률행위 동기가 103조 위반한 때는 그 자 요거 잘 놉니다. 동기가 103조 동기가 몇 조? 103조인데 동기는 마음속으로 마음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동기가 아무리 불법적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때 하나여 뭐가 된다? 무효. 자, 그다음 3번은 이건 다운 계약서. 무슨 계약서? 다운. 근데 여러분 세금. 세금과 관계되는 건 거의 단속 규정이다, 아까.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목적 매매 계약서 명목상의 매매 대금을 실제 대금보다 줄여서 기재한 경우 반사유죄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실제 매매 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 관계 있다. 요거는 무슨 규정 위반?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그대로 마다 유효. 자, 근데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누가 냅니까? 매도인이 내거든. 근데 누가 내기로? 매수인이 내기로 하는 약정 그대로 마다 유효 하는 거. 동시행 관계 있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생각 자기들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그런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2번 짱 중요. 이걸 세금에 관한 착오. 뭐에 관한 착오? 세금에 관한.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했다. 그럼 나중에 할 때 매수인은 대금과 양도소득세와 소유권 이전은 무슨 이행 상태 있다? 동시행.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고율의 이자 뭐의 이자? 고율의 이자 뭐 이거는 그런 거는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
그럼 이런 고유의 이자는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느냐 하면,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 하면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도 잘못이 있긴 있는데 누구의 잘못? 빌려준 대주의 불법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요거 아까 그 휘발유하고 똑같다고. 됐습니까?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휘발유처럼 어느 한쪽의 불법성이 훨씬 크면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결국 103조 못 돌려받게 하는 건 양쪽 다 비슷하게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가. 그럼 금방 아까 휘발유처럼 고돌이 휘발유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휘발유의 경우는 돈 받을 채권자의 잘못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경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노? 맨 밑에 됐습니까? 그래서 맨 밑에 반가로 2번 초과하는 이유로 이자를 약정하여 지급받은 것은 불법 아니니 수익자인 대주에게만 있거나 뭐에게만? 대주 빌려준 사람에게만 있거나 적어도 대주의 불법성이 누구의 불법성보다 차주의 불법성에 비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차주는 그 이자 초과한 일반 통상의 이자를 초과하는 것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불법원인 급여는 아까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지?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원칙? 못 찾아온다 하는 거. 다음 편이 넘어갔습니다. 그럼 예컨대 도박채무를 변제하여 금전을 교부했거나 소유권 이전 경려할 때는 반환 청구 말소 청구할 수 없지만 아까 좀 뭐 돈은 다음에 주기로 하고 무슨 권을 설정했거나 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안 가면 가등기했거나 아직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도박장원의 대여 및 회수 과정에서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나거나 아까 이건 대표적으로 무슨 유?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나거나 하면 이건 일명 무슨 유? 휘발유. 유일한 주택, 유일한 그거 뭐, 무슨 주택? 유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므로 급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요 이중매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인데, 여러분 아까 요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은 무슨 매매?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 유효. 요거 그냥 이중매매 하면 후발적 불능이 되어서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 아까 했잖아요, 그죠? 요 갑의 집을 누가에게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하고 유효. 계약금 중도금 받고 갑이 병에게 다시 계약 하면 그대로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병에게 갑이 등계 줬다.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건 이행 불능. 무슨 불능? 이행 불능으로서 그대로 마다 유효하고 을은 해제하면서 준 거 계약금 원상에 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거나 안 가면 돈 다 주고 병으로부터 치당 권리를 이전해라. 뭐 대상 청구권 또는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갑을 갑병. 자, 근데 요거 간다 요거. 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요거 요 매수인은 제2매수인이라고 한다. 병을. 자, 요 한번 보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요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하고 자, 유효 요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지불했다고. 원래 중도금 이후부터 되는데 그냥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금까지 지불했다? 잔금까지 지불하고 나면 중도금 지불하고 나면 이제 매도인은 의무가 발생한다고. 근데 확실하게 잔금까지 줬다고 매수인이 하면은 매도인은 의무가 있다.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어떤 의무?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됐습니까? 그럼 그 의무를 위반해서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걸 배명이다 이런다. 무슨 행위? 배명이. 매도인의 무슨 행위? 배명이. 예. 자, 매도인이 배명인데 배명이에. 자, 근데
자, 요 잔금까지 받고 갑이 병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근데 요 제2 매수인 병이 요 갑과 을이 계약이 있었다는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렇게 이중매매로 간다. 그럼 103조가 되려면 요건 두 개. 배맹이와. 자, 요건. 요건이 중요하다. 요건 두 개. 무슨 행위와? 적극 가담. 요게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그 다음 꼬시는 걸 뭐하여? 교사하여. 이렇게 해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 몇 조? 103조 무효. 자, 103조가 되려면 몇 개? 두 개. 배맹이와 적극 가담. 배맹이가 있어도 제2 매수인이 그냥 적극 가담한 게 아니라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치. 이중매매로 간다. 한 개. 한 개는 가면 두 가지 요건. 배맹이와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면은 103조 무효. 고, 자,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받고 등기해줘도 이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근데 아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지금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갑과 병. 그래서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이지만. 그럼 아까 을이 없다면? 못 찾아오니까, 무효지만 못 찾아오죠?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게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노? 아까 첩. 그게 첩이 오리지널이단 말이지. 그럼 그래서 여러분 103조는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병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을이 있다고. 을이. 아까 뭐까지 지불했노? 그래서 소유권은 취득 못해도 처분권을 취득했다. 잔금까지 지불해서. 그래서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선의의 병에게 가가 있는 경우에도, 누구한테 가가 있는 경우에도? 선의의 병. 제3자한테 가가 있는 경우에도, 정에게 가가 있는 경우에도, 정이 선일지라도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물건 같은 거 이미 써버리고 없다. 부동산이 아니고. 써버리고 없어지는 물건일 때는 이미 병이나 정이 써버리고 없잖아요. 못 찾아오잖아, 그런 경우. 그런 경우는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찾아올 때는 금방 뭐랬노? 항상 병은 어른 직접 안 된다. 항상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오고, 못 찾아오는 경우 무슨 배상은? 직접 찾아올 수 있게. 아니요, 직접 손해배상. 그래서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 그럼 여러분, 그래서, 그럼 이중매매는 완전히 극단적이지. 요, 그냥, 아니, 요, 그대로 나온다. 나왔던 지금 한 것 중에서 취업 문제 나오는 거 요거다 말이지. 그냥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103조는 어리 무슨 가지? 끝까지. 무슨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선의의 제3자한테 가가 있어도 끝까지. 근데 찾아올 때는 어른 갑을 모여 대위하여 말소해서 찾아오고,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직접. 지금 됐습니까? 절대로 직접은 안 된다. 그럼 또 어른 아직까지 소유권 취득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단어도 못 쓴다. 진정명의 회복은 중요하다. 진정명의 회복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었어야 무슨 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 이런 말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에 요 을이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요 여러분 요 가끔씩 406조 우리 시험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다고. 무슨 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요 갑이 병에게 넘기는 게 을을 속이는 사회행위. 사회행위가 되면은 채권자 취소권을 가지고 을이 찾아올 수 있는데, 사회행위가 될지라도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 못한다. 왜냐면 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려면은 을이 받을 게 돈이라야 된다고. 금전 채권이라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피보증 권리가 무슨 채권이라야? 금전 채권이라야 되는데, 이게
금전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지. 그래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렇게 해갖고 쭉 읽으면 돼. 일단은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요약집 읽을 때 그냥 내가 요약집은 요약집을 읽어서 내가 알겠다. 힘들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뭐한다?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을 계속 몇 번? 한 열 번 읽으면 아하가 온다. 근데 그거 읽을 때 무조건 백 없다. 뭐 없다? 소설책일 때 이건 몇 페이지 되노? 2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에? 에? 소설책 읽을 때 한 시간당 몇 페이지 정도 봅니까? 선생님 내가 책을 안 읽어봐갖고 모르겠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소설책 한 시간에 내가 몇 페이지 읽는가? 에? 그냥 뭐 소설책이 뭐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50페이지 읽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10페이지 읽는 사람도 있고, 10페이지 그래 읽으면 안 되는 소설책은 딱 빨리빨리. 무슨 책은? 말 그대로 소설이라고. 어? 소설책처럼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5번 보다 보면 민법 헌해진다. 그래서 요약집이 있다, 요약집은. 요약집은 막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쭉 보다 보면 아 이게 중요한 단어네, 아 이게 중요한 단어네. 그러니까 쭉쭉쭉쭉 보는 거야. 뭐 없이? 백 없이 무조건. 모르면 어떻게 넘어가라. 뭐 신경 쓰지 마라. 뭐. 왜?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춰도 된다 이게. 왜? 60점이니까 아는 거 확실하게 맞춰야 되는데 아는 것도 못 맞춘다 이게. 근데 그거 쭉 하다 보면 나중에 알아진다고. 왜? 강의를 계속.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약집 보려면 일단 강의는 한 번은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하니까 강의 들은 사람은 계속 들으니까 또 이제 편하잖아요. 원래 이게 앞부분이 첫 시간에 들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한 개도 모르겠거든. 근데 계속 듣고 강의를 한 두 번 듣고 이거 보면은 쉽다고. 자, 해가지고. 그럼 또 강의할 때 없었던 거다. 그럼 안 봐도 된다. 와, 나온다, 안 나온다. 그렇지. 선생님이 나오는데 강의 안 하는 경우는 없거든. 단지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인 거고, 그지? 자, 한번 봅니다. 이중매매 4번. 요렇게 한다.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수령해서 아직 이전 등기 격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이중매매하고 이전 등기해 줬다. 법률관. 자, 아무런 말이 없이 갑, 을, 갑, 병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래서 가로 1번. 이중매매는 하면 원칙 뭐하다? 유효.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과 제1매수인 매매계약 체결 알고 있을지라도 유효하다.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이런 게 없으면 단순한 이중매매로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선택적으로, 아까 후발적 불능 맞습니까? 예. 을은 갑에게 책임을 물어 선택적으로 해지하고 원상의 손해배상하거나 뭐하지 않고 해지하지 않고 또 나머지 돈 전부 다 주면서 대상이나 전부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매도인은 배맹이 동그라미 하고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두 가지 요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병이 적극 가담했을 때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이 경우 갑은 자, 무효면은, 자, 등계도 무효, 누가 소유자? 빨리. 갑. 인데 갑은 몇 조? 746조. 갑은 746조에 따라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됐습니까? 예. 을은, 이때 누가 행사한다? 주어. 누가? 을이. 동그라미 하고 채권자 대위권으로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한 뒤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밑으로 갑니다. 가로 3번. 병이 갑의 병에 적극 가담한 경우 끊고. 그럼 갑과 병의 이중매매는 몇 조 무효? 103조 절대 무효이므로 병으로부터 매수한 정이 뭘지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고 어른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병이 갑의 병에 적극 가담한 경우 끊고. 그러면 병이 적극 가담했다. 무조건 몇 조다? 103조. 갑과 병은 만약에 이런 경우 을이 찾아올 수 있으면 갑을 뭐해요?
대위 못 찾아오는 경우는 갑과 병은 불법행위. 이런 갑과 병은 공동으로 을에게 불법행위한 것이므로 을은 갑과 병에게 선택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아까 찾아오거나 못 찾아오는 경우는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과 병이 사행위에 해도 아까 무슨 자치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왜? 물건이기 때문에. 을이 지금 받을 게 돈 같으면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돈이라야 되거든. 누가 받을 게? 을이 받을 게 돈이라야 된다고. 근데 을이 지금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니까 뭐 채권자 취소권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5번 무슨 공정? 불공정.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